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.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보인 가운데 동해안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.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영동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, 낮 최고기온은 3에서 6도로 예상됐고 모레는 날이 더 풀려 아침은 0도 안팎,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과 산지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